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막바지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폭염주의보가 오늘도 뭐 내려진 곳이 있는데 아이들 방학은 끝나가는데 아직 멀리 피서 못 다녀오신 분들 또는 요번 주말에 물놀이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죠? 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하늘공원에 다녀왔는데요. 바다와 맞붙은 해수풀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도 하고 저렇게 이국적인 냄새도 무심 풍기는데 한번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푸른 잔디밭의 공원 앞에 펼쳐진 바다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바다 앞 수영장은 이국적인 느낌마저 물씬 풍깁니다. 시흥시가 운영하는 백옷 하늘공원 해수풀장입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하는 이곳은 선착순으로 1,000명까지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오실 거면 휴일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총놀이에 몸을 흠뻑 적시고 눈을 뜨지 못해도 웃음만 나오고 튜브에 몸을 맡겨 두둥실 떠다니는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이곳의 물의 깊이는 최대 깊은 곳이 70cm이고 얕은 곳은 40cm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오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애들 데리고 오기 좋습니다. 또 애들 놀기 좋은 곳이에요. 도심 근처에 이렇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뷰도 좋고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해수풀의 입장료는 4,000원. 시흥 시민이면 방값 2,500원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에 적용되고 주차는 무료입니다. 그늘막 이용과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해수풀 근처에는 공원과 자전거 길도 잘 꾸며져 있어 나들이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설이 뭐 무슨 해외 휴양지 같아 보일 그렇죠. 정도로 마치 그렇게 보이죠.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입장료 4,000원이면 다른 어떤 고급 뭐 수영장 같은 수준에서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아마 이제 방학 막바지 뭐 어제 계약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주 계약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